이게 사실 첼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수 작업에 대해서 토드 보웰리 쪽에서 성명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원래대로라면 5월 말까지 인수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첼시 측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인수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토드 보웰리가 서명을 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오피셜에 첼시가 띄웠습니다. 그렇죠. 서명을 했지만 인수 작업이 맞춰지려면 영국 정부의 승인도 나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승인이 확실하게 완료가 되면서 아 토드 보웰리가 첼시의 소유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구단의 소유권을 가지고 구단주가 네, 된다라는 구단주가 거죠. 된다. 이 부분이 아직 확실시 된 건 아니었죠. 그건 이제 5월 말쯤에 결정되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예상을 했었고요. 토드 보웰리는 그래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컨소시엄을 가지고 서명을 했다. 그래서 아, 나 이 구단 인수할 의향이 있다. 최종적으로 그 의사를 밝힌 것까지는 오피셜이 났다라고 우리가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인수 작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인데 어쨌든 토드 보웰리가 본인의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미 경기를 많이 보러 왔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울버햄튼전을 보러 와서 아 맞아요. 네, 코너 코드에게 실점했을 때 아이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좌절하고 그거 본인 중계 아니었나요? 중계했었어요. 네. 네. 근데 아마, 되게 선글라스 끼고 막 할래 배우처럼 막 그리고 왔던 멋있게 왔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니까 눈을 못 보잖아요. 네, 맞아요. 실점했을 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눈 감아가지고 아 그렇지. 눈 감으면 인수전이다. 눈 감으면 인수전이다. 아까 이거 있잖아요. 금방 보여야 된다. 눈 감으면 전이다 전이다 네. 이런 거. 아니 이제 또 그 공교롭게도 그 보웰리가 오고 네. 나서 루카쿠가 골을 넣기 시작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리버풀전 전까지 두 경기 연속골이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제 선글라스 딱 끼고 보면서 아, 그 내가 알고 있었던 카이 하베르츠가 쟨가? 이랬을 수도 있는 그랬을 거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풀리식 보고 잘한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같은 미국인이라고. 아니 근데 네. 풀리식은 꼭 그렇게 못하다가 포인트를 하나씩 한다니까. 네. 근데 결국 또 못해요. 못해요. 포인트는 최근에 좀 기록한 경기가 있긴 했잖아요. 근데 결국 내용 보잖아요. 못하고 결정적으로 FA컵 결승전에 너무 많이 날려먹었어요. 맞아요. 그런 점들까지 토드 보웰리 인수하고 경기를 보러 오면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네. 아니 현지 카메라에서도 사실 잡아줬다는 건 결국 이렇게 인수가 거의 확정이 그쵸. 됐고 다들 기대를 한 건데 유력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첼시가 얼마 만에 구단주가 바뀌는 겁니까? 2003년 이후로 지금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오래 한 구단 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특히 지금 이 소식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클럽 라이센스의 문제 때문인데요. 클럽 라이센스가 허가가 되어야 첼시는 프리미어리그에 참여할 수 있고 유럽 클럽 대항전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의 축구 구단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현재 첼시는 로만 구단주가 푸틴 관련 인물이라는 이유로 영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첼시라는 구단의 클럽 라이센스는 5월 31일까지만 영국 정부의 임시 허가하에 운영 중입니다. 너희 5월 31일까지는 클럽 라이센스 우리가 그냥 허가해줄 테니까 대신 그때까지 소유주 바꿔라. 아, 인수 작업 마무리해라. 네, 로마에서 확실하게 손을 떼라. 이렇게 조건을 걸고 영국 정부는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클럽 라이센스를 허가해 준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임시 자격이 부여된 5월 31일까지 모든 인수 과정이 마쳐져야 첼시는 이후에 클럽 라이센스를 추가적으로 연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건은 5월 안에 모든 작업이 완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매각도 그렇고 인수 작업도 그렇고. 그래서 첼시도 5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5월 초에 토드 보웰리가 확실하게 서명을 했다는 게 오피셜이 띄워지고 나서 아 됐다. 그러면 이제 이 한 달 동안 모든 작업만 일사천리로 마무리를 하면 토드 보웰리가 의사를 확실히 밝힌 만큼 오피셜이 묶인 만큼 우리는 새로운 구단주를 품겠구나 라고 많이 기대를 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나왔던 BBC 기사를 보면 매각이 늦어질 수도 있다. 좀 딜레이될 수도 있다. 네, 근데 지금 날짜가 벌써 5월 중순이고요. 네. 이번, 한 2주 남았죠 지금? 네. 개인적으로 이번 주 안에 빠르게 진전이 있지 않으면 되게 위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날짜를 봤을 때. 맞아, 맞아. 그래서 보면 BBC 기사, 영국 정부 소식통에서 이제 얻어낸 정보라고 하는데 작업의 마감 시한이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매각이 늦어질 것이 염려되는 이유는 이 당장 토드 보웰리가 인수 금액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매각 수익, 로만 입장에서의 매각 수익이 어디에 보관될지 모른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매각 수익이 어디에 보관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로만이 구단을 판매한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바에 따르면 아, 이 판매 수익, 그러니까 매각 수익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좋은 곳에
기부가 될 예정이다라고 아, 얘기는 있었죠. 얘기는 했죠. 근데 어디까지나 얘기뿐이라는 게 영국 정부가 보기에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매각 수익이 어디에 보관될지 모른다. 이게 우크라이나에 쓰일지 아니면 로마에 따라서 다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갈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영국 정부 소식통은 얘기를 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명분으로 네. 이 금액이 과연 쓰일 것이냐. 맞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보증할 것인지 로만 측근에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매각이 늦어질 수 있다. 아,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자금이 문제네. 맞아요. 이 자금이 어디로 향하느냐. 근데 매각이 늦어지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치명타가 될 수밖에 그쵸, 없는 그쵸. 그런 네. 어떤 날짜라고 좀 봐야 되겠고 최근에 영국 정부가 로만 측근에게 미탁 계좌에 입금해서 자금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이 자금의 흐름을 계속 영국 그렇죠. 정부가 좀 추적을 하려고 하는 거구만. 이 미탁 계좌가 뭐냐면요. 저는 이제 당근마켓 말고 번개장터를 좀 많이 쓰는데. 역시 번개맨. 그러네요. 우리 회사에 따라서. 당연하죠. 네. 뭐 이런 번개장터, 뭐 중고나라도 최근에 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근마켓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그런 게 있죠. 그 우리가 이제 중고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텀블러를 팔아요. 황덕현 씨한테 팔아요. 황덕현 씨가 구매를 하는데 덕현이 형이 구매를 하는데 나한테 내가 계좌를 직접 보내서 내 계좌에 직접 보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덕현이 형 입장에서 그런 걱정이 생길 거예요. 아, 이 새끼가 먹튀하면 어떡하지? 내가 형철이한테 계좌를 보냈는데 형철이가 그걸 그냥 돈 먹었다? 하고 내 텀블러 내 거 난 그런 적 없는데? 연락 씹어버려. 그래. 그러면 돈은 그냥 나한테 주고 근데 우리는 아는 사이지만 모르는 네. 사이에서 이렇게 거래가 맞아요. 있으면은 그래서 황덕현 씨라고 부르는 그 블랙리스트 놈들이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그런 중고거래 시스템에서 하나를 만들죠. 제3의 계좌. 아,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네. 이제 입금을 하면은 입금 확인이 됐다는 걸 받고 그리고 이제 돈을 그렇죠. 물건을 보내주고 제3의 가상 계좌를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제3의 가상 계좌한테 돈을 보내요. 근데 나는 이걸 받을 수 없어. 왜냐? 물건을 보내서 황덕현 씨가 구매 확정을 눌러야 이 돈이 나한테 오고 물건은 물건대로 황덕현 씨가 가져가고. 아주 좋은 시스템.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3의 계좌가 중요한데 이거를 이 인수 과정의 위탁 계좌라고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탁 계좌, 로만 측근에게 위탁 계좌를 입금해서 자금 위탁 계좌에 입금해서 자금 경로를 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아~ 이게 영국 정부의 얘기였고 로만 측근에게 얼마 전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기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 경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작업을 허가해 줄 수 없다. 매각을 허가해 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이 영국 정부의 저 태도라고 합니다. 네. 거래 기간 동안 현금이 도는 거래는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네. 영국 장관들은 이를 지적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현금이 투입되고 그리고 그 자금의 경로가 명확하지 않으면 네. 이게 영국 정부 측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제 태클 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 과정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를 해야 되고 걸림돌이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첼시 입장에서는 자, 올 시즌에 팀을 떠난 선수들이 꽤 있어요. 크리스텐센 지금 난장판이죠. 아유, 솔직히 텐센은 어제 그 우리 영상도 봤는데 난장판 개판이더라고요. 아니 그 얘는 네. 지금 약간 애티튜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뉴스 출신이 이래도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좀 네.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제 아스플리쿠에타 같은 경우도 올 시즌 끝나고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고 리디고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첼시가 빠지는 자리가 수비에서 벌써 3명입니다. 그렇죠. 수비 3명인데 이거를 인수작업 빠르게 마무리하고 여름 이적시장 열리면 그와 동시에 바로 뛰어들어서 매물을 사오든 아니면 뭐 어디 뭐 뉴스가 누가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든 뭐 이런 거를 진행해야 되고 밟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구단 인수가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클럽 라이센스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마무리가 안 되면 이적 시장이고 뭐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첼시 팬들은 이 부분에 의해서 되게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지 팬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국내 팬들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반응들을 좀 봤는데 아무래도 첼시 팬들은 계속된 영국 정부의 제재에 대해서 피로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클럽 라이센스라는 거는 자칫하다가는 5월 31일까지 매각과 인수가 되지 않았을 때 다음 시즌 구단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리그에도 참가할 네. 수가 없다는 얘기고 리그 퇴출, 뭐 유럽클럽 대항전 불참 뭐 이런 징계까지 상한까지 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 영국 정부가 이것저것 막 제재를 걸었잖아요. 물론 뭐 영국 정부 입장에서도 러시아하고의 어떤 관계를 생각했을 때 절대적으로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예.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그쵸.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나름대로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반응이 팬들 입장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또 해외 SNS 뭐 영국 쪽의 SNS 트위터 반응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영국 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국 정부의 이 행동과 태도를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뭐 정부. 아니,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다 뭐 정부와 관련된 이슈들은 다 원래 그렇게 나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부가 더 액션을 지금 강경하게 취해서 괜히 지지율을 좀 올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트위터상에 있기는 합니다. 그, 이건 나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그런 건 있어요. 보통. 예전에 그 미국 쪽을 살짝 보더라도 전쟁이 터졌을 때는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근데 이제 뭐 영국은 당사자는 아니에요. 네. 둘 간인 전쟁이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를 조금 더 지지하는 스탠스를 보여줌으로써 너네 그걸로 지지율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매각을 하겠다는데 매각 자체까지 태클을 거는 거는 너네 그냥 지지율 조금 더 받으려고 괜히 더 뭔가 이슈를 끌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냐 라는 반응들이 그 영국 팬들에게도 좀 있었고요. 네. 물론 뭐 그의 반면에 오히려 영국 정부의 지금의 행동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죠. 아,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된다. 왜냐면 저 제3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해야지 저거를 로만츠크니 허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자칫하다가는 매각 그냥 허용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러시아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옳다라고 하는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확실한 건 그거죠. 일단 이 인수되고 매각되고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핵심을 쥐고 있는 건 영국 정부가 맞아요. 맞아요. 결국 이러한 일련의 어떤 상황들은 대부분 정부 쪽이 결국 키를 쥐고 있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매각과 관련된 것도 승인을 해준 건 영국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그쵸? 결국 최대한 이 입장을 웬만하면 따라줘야 5월 말 안에 매각과 인수 작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로마 측에서는 그 자금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거라는 확실한 그런 보장이 있어야 이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저는 뭐 아직까지는 이게 엄청 큰 이기는 아니고 한 번쯤은 예상됐던 태클 약간 제재다. 잡음이다. 네. 근데 이거를 좀 오히려 확실하게 첼시나 어떤 토드볼리 인수 쪽, 웬만하면 로만 측근까지도 좀 받아들여줘서 웬만하면 좀 매각 작업, 인수 작업이 빠르게 정리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조금 지켜보죠. 네.